그러면은 안녕하세요. 안세진. 오늘은 회원 한 분이 배우신 거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항상 제 영상을 봐주신 우리 형님, 아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외곽 스핀을 배우셨는데요. 기존에 올라가 있으니까 보신 분들은 그냥 나가시면 되고 한번또 봐야 되겠다 검증하실 분은 검증하시고요. 자, 우리가 부르스 출때 이거는 좀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무도장 갔다 왔는데 거기서 못 쓰겠더라고,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우리가 부르스 출때 이렇게 다니죠.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다가 이렇게 뒤에 공간이 좀 남은 것 같아. 조금 피크타임 때못 써요. 알아두십시오. 이 상태에서 여성만 이렇게 롤링을 시키는 거야.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또 앞에 사람이 놀고 있죠? 그 하나만 가주세요. 여기서 또 여성이 오게끔 롤링 시키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자, 만약에 여기다가 안세신이 560도를 배우셨다. 그러면 이제 뒤에 사람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연속으로 보시면 넘어가가지고 여기서 560도를 훅 쳐서 이렇게 보내는 거야. 저기 사람이 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라면 끓여 먹을 때 계란, 파, 놓고 김치 넣어서 먹으면 맛있듯이 이 외곽 스핀도 뒤에다가 560도를 붙이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기호에 따라서 여기서 560도를 훅 쳐가지고 이렇게. 우리 상대 여성 어땠어, 이건 느낌이? 텐션이 있다고. 재밌으니까 꼭 560도를 배우셔서 하시면 재밌습니다. 만약에 560도를 안 배웠어. 그러면 그때는 여기서 외곽 스핀 넘어가가지고, 넘어가서 요번에는 360도. 요거는 외곽 스핀에서 넘어가서 이렇게 보내는 기술이에요. 요것도 재밌죠? 요것도 재밌다고 강요하는 거야. 날리는 느낌이네요. 표현이 아주 좋았어요. 표현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외곽 스핀을 배웠는데, 좀 다르게 하고 싶어. 그럼 여자를 보내놓고 여기서 하나, 둘, 외곽 스핀 여기서 여자를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롤링 시켜. 여자를 보내놓고 자 보시면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또 보내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외곽 스핀은 이 정도만 더 있는데 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외곽 스핀을 다른 거랑 연결하고 싶다. 안세디니 사카운트랑 연결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외곽 스핀 넘어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사카운트로 다시 또 외곽 스핀 넘어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외곽 스핀 넘어가가지고 이번에는 560도 이렇게 다양하게 할수 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 들어 어깨 감호 배우셨습니다. 지르바. 자, 마치 보고 안세 이거는 발 몰라도 돼. 그냥 서서 이렇게 들어만 주세요. 그럼 여자가 여기 온다고, 이렇게. 다시, 발 하면 좋은데, 우리 형님, 아우님도 발이 굳었잖아. 손만 배워요. 그래서 여성을 이렇게 보내놓고, 남성이 돌아서, 다시, 한 번은 아쉬우니까, 더블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요번에는 어깨. 그래서 여성 보내는, 이렇게, 어깨. 그래서, 손만 보여주시면 이렇게 서서 여성을 싹 보내놓고, 이번에는 돌아서 이렇게 겨드랑이를 탁 들어오는 기술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돌려놓고, 그래서 마무리는 다시 좀 전에 한 걸로 이렇게 하시면 무난합니다. 그래서 또 3번. 이번에는 감아주시고, 이렇게. 다시 한번 감아. 자, 여기서 낚시하듯이 그대로 여성을 우리 형님 릴락샷 그대로 보내는 거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돌아서 잡고 나오는 거 쉬우는 거야. 그래서 돌아주세요. 도는 횟수는 내 맘. 그래서 돌려서 여기서 또 해도 되죠. 무조건 이거는 뭐 아무 때나 하시면 돼요. 숨 쉬듯이. 자, 끝으로 자스핀을 배우셨습니다. 트로트에서 자스핀. 자, 이것도 공간이 좀 있어야 됩니다. 공간이. 그래서
트로트 자습기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트로트 걷다가 앞에 공간을 확보했어, 일부러. 그러면 여기서 여성을 보내놓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습기. 한 바퀴 돌았죠? 그래서 만약에 공간이 없어? 그러면 또 이쪽으로 갈 거야. 공간이 여기 없으니까. 현장에서 다시 또 여기서도 또 여성을 왼쪽으로 보낸다 해서 자습기. 자, 그래서 또 공간이 없으면 그들이 여성을 보내놓고 이렇게 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만하고 싶어졌어. 그러면 이제 한 바퀴만 가고 마무리할게요. 여성을 자습기 먼저 그만, 그러면 여성을 보내놓고, 여기서 여성이 이제 이봐 걸으시면은, 이봐 그려보세요. 이렇게 걸어서 안으로 쑥 들어오게끔 하는 기술이에요. 자, 그것만 보여드릴게요. 그만하고 싶어서 여성은 제가 이제 9번 동작을 해서 그러는데, 연속으로 하면은 그냥 이렇게 해놓고, 그냥 오는 거 연속으로 이렇게. 그러면 다 이렇게 싹 해서 쑥 이렇게. 그래서 그 트로트 걷는 거 이렇게 트로트. 그래서 트로트 오늘 배우신 분 이거를 2시간 동안 배웠어요. 천재죠. 어떤 분은 하나 가지고도 2시간 돼서 전화 와요. 기억이 안 난다고. 근데 오늘 이거 배우신 분은 2시간 동안 이걸 다 배웠습니다. 대단히 저도 보람을 느껴요. 이런 거를 이렇게 세상 옥동자를 세상 밖으로 내놓는 게 보람을.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동영상을 한 500개 내리는 바람에 요즘에 우울증에 빠졌어요. 그냥 5년 동안 작업했는데 돈 많이 들어갔죠. 찍으라고 돈 주지, 찍는 사람은 돈 주지, 작업하라고 돈 들어지. 500개를 다 내려가지고 제가 바다로 갈까, 강으로 갈까, 산으로 갈까, 바다에 빠져야 되나, 강으로 빠져야 되나, 산으로 가야 되나 고민을 안 해. 하려고 했는데 안 하기로 했어요. 농담이고요. 어쨌거나 이런 작품을 그분 아니면 안 나왔어요. 배우니까 하지 둘이 이런 거못 찍어. 생각이 안 나, 나도. 덕분에 이렇게 좋은 작품 나와서 저도 되게 기분 좋은 하루가 됐고요. 보시는 분들 와서 3시간 10만 원 떡강 배우시면 아주 좋은 추억이 되고, 무대장에서 아무도 안 쓰는 거 자신만 쓸수 있습니다. 길거리 나가면 아우디 아무나 안 몰잖아. 돈 많은 사람만 몰잖아. 이런 춤은 춤잘 추는 사람만이 할수 있는 기교예요. 오셔서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 있어요? 없어요. 우리 정국대인은 정국이 무슨 들이 봐요, 사실은. 이거는 일반인은 안 봐. 일반인은 이런 거안 봐. 저도 안 가죠. 안 배운다고 그래. 교수님들한테 하실 거예요. 우리 세종 씨 선생님하고 댄스 하시고 싶은 분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러면은 댄스 하시고 영상 올릴 수도 있으니까.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